안녕하세요, 오우슈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친구들, 위베어베어스. 그냥 만들 것은 아니고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나무 장난감 중에서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이 장난감 원리를 이용해서 걸어가는 위베어베어스 피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 작업 대부분을 컴퓨터로 할 거예요. 먼저 위베어베어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벡터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계를 따라 선을 트레이싱 해줍니다. 귀와 꼬리는 나중에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몸통만 선을 땄습니다. 만든 벡터 파일을 가져와서 두께가 있는 면으로 만들어줍시다. 자, 이제 중요한 작업인데요. 걸어가는데 핵심 부분인 다리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리 부분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곡선 바닥을 통해 곰이 앞뒤로 오뚜기처럼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이때 뒷다리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간단한 축을 달아 설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한번 3D 프린터로 뽑아봅시다. 이 부분은 12cm 정도 되는데 인쇄되는데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인쇄가 다 됐습니다. 3D 프린트 할 땐 허공에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포트라는 임시 지지대를 같이 출력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서포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잘 뜯어주면 새 제품 비닐 뜯는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인쇄된 부위가 잘 조립되는지 확인하고요. 몸통에 고정시킬 위치를 잡아주고 순간 접착제로 앞다리만 고정시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몸이 앞뒤로 기울어질 때마다 발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에 곰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지점토를 이용해 무게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잘 맞는지 확인하려는데 다리가 요거 얇아서 서있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다리를 두껍게 설계해 다시 만들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다리를 두껍게 만들고 그 무게에 맞게 무게중심도 다시 맞췄습니다. 혼자도 잘 서있고요. 이제 잘 걸어가는지 테스트해봅시다. 잘 걸어가는 걸 확인했으니 다시 컴퓨터로 돌아갑시다. 이제 다리를 손볼 건데 두껍게 만드는 대신 가운데를 비어서 무게를 줄이고 출력 시간도 아끼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몸통을 덮어줄 부분을 만들어줍시다. 이때 다리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번엔 실제 모형보다 모델링에 든 시간이 꽤 많은 것 같네요. 자,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런 모양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든 부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줍시다. 이 정도 크기의 부품을 인쇄하는 데는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할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죄책감 없이 쉴 수 있습니다. Many hours later. 이렇게 인쇄가 다 됐고요. 아까처럼 서포트를 제거해 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거가 끝났으면 다리를 몸통에 붙여줍니다. 지점토로 무게를 맞추고요. 잘 걸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임시로 고정해뒀던 테이프를 떼고 접착제로 고정시켜줍니다. 귀와 꼬리는 3D 펜을 이용해 만들어줄 겁니다. 2.5D 느낌의 피규어니까 앞면 뒷면에 하나씩 귀를 만들어줬습니다.
꼬리도 모양을 잡아가며 만들어줍니다. 간단하게 인두질과 사포질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자, 피규어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베어베어스는 3마리죠? 똑같은 방법으로 3마리를 만들어서 색칠할 준비를 합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하는데 최소 두세 번 덧칠을 줘야 색이 뚜렷하고 빈틈이 없게 됩니다. 눈은 펜으로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팬더 눈은 검은 바탕에 검은 점이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가려봤습니다. 그래서 팬더 눈은 3D 펜으로 그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즐리만 그려주면 위베어베어스 움직이는 피규어 완성입니다.